지금 출발한 지 2시간이 됐는데 반 조금 넘게 온 것 같아요. 좀 느리게 걷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. 여기는 계단이 엄청 많아요. 그래도 저 경기도 북쪽에 있는 산들처럼 돌 무더기 계단보다는 훨씬 낫죠, 이런 게. 예.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산고대가 엄청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. 다 왔어. 텐트 피칭 다 끝냈고요. 지금 바라보시는 요 앞에가 야경이 더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텐트 입구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바꿨습니다. 텐트 내부 세팅도 했어요. 지금 옷도 다 갈아입고 우모복도 착용하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. 추워가지고. 이제 지금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밥 좀 먹어야겠습니다.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.
살짝 더 오른쪽으로. 조명을 오른쪽. 그렇지. 아. 안 보여? 글씨 너무 막 돌려가지고. 밤이 되니까 더 춥습니다. 아까 식사하고 있었을 때 뭐 잠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촬영하고 있으니까는 육성이 이제 당겼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커플 분들께서 한 팀이 올라오셨어요. 딱 데크가 세 개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텐트도 세 동만 칠 수 있어요. 제 거 하나, 그 다음에 여기 하나, 그 다음에 저쪽에 하나 있어요. 근데 와가지고 커플분들이 뭐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 때문에, 야 근데 이 시간에 아까 한 7시 대충 한 30분쯤에 올라오셨더라고요. 그 시간에 올라오신 것도 좀 용기가 대단하신데 올라오시자마자 아 그러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제가 있으니까는 아쉽다, 그 뜻인 것 같습니다. 너만 없었으면은 우리 단둘이 여기 있었을 텐데, 약간 그런 의미가 담긴 감탄사였습니다. 근데 이쪽에 하나, 저쪽에 하나, 아쉬운 대로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졌지만 여기 좀 추운데 그냥 텐트 치시고 같이 이렇게 계시다가 주무실 때는 떨어져서 이렇게 주무시든지 그랬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었는데, 뭐 그냥 사진을 겁나게 찍고 가시더라고요. 저 안에서 저는 밥 먹는데 뭐 텐트, 저 텐트 가까이까지 와가지고 자세 잡아봐, 한 방 찍어줄게 그러면서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,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. 텐트 안에 있어도 소리가 다 들려요.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 예측이 됩니다. 예. 어쨌든 뭐 그냥 그 커플분들은 다른 박지를 찾아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. 뭐 아까 잠깐 영상 보셨으면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요 텐트 기준으로 저쪽 방향이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? 뭐 마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무튼 도시 불빛들이 있었는데 9시 35분이에요 지금. 9시 35분밖에 안 됐는데 아예 그냥 암흑입니다. 예, 암전이 돼버렸어요. 불을 다 꺼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, 그래도 저쪽으로는 뭔가 좀 불빛이 보입니다. 좀 재미없는 불빛이에요. 예. 어쨌든 그렇고요. 와, 여기 와, 엄청 단단해.
그래가지고 텐트를 같은 건데 사람 몸뚱아리에 딱 맞게 제작된 게 있고 같은 건데 여유 있게 제작된 게 있어요. 저는 여유 있게 제작된 거를 구매했기 때문에.